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게 지금 영상 제작을 갖다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너무 바빠져갖고, 이게 시간을 갖다가 억지로 막 짜서 내지 않느라 영상 제작할 시간을 갖다가 못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좀 계획을 다시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강의를 규칙적으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다시 강의를 재개하면서 간략한 주제 먼저 다룰까 싶어요.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 자폐아동의 발달 과정에 나타나는 짜증 증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강의 중에는 중간중간 많이 나왔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부모님들한테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하고 치료 중인 부모님들한테서. 그래서 이걸 단일 주제로 한번 다룰 거예요. 오늘 다룰 주제는 자폐아동의 짜증 증가 원인과 해결 방법은, 요걸 갖다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 핵심 내용을 부제로 해놨어요. 자폐아동의 짜증 증가는 사회성 발달에 동반되는 호전 반응이다.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걸 갖다가 악화 반응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짜증 증가를 악화로 오인하는 부모들이 정말 많으세요. 정말 많으신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 이야기를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는 거의 대부분이 이 아이가 짜증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악화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많은 분들은 저한테 어떤 코멘트도 없이 그냥 치료를 포기해버려요. 얘가 짜증을 증가했기 때문에 악화됐다라고. 이런 대부분 이렇게 표현해요. 아이가 이게 흔하게 얘기하는 게 이런 거네요. 아이가 눈맞춤이 증가한 건 좋지만 짜증 신경질이 너무 심해졌어요. 이게 이제 한약을 쓰고 한 1, 2주 정도만 지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길어도 2, 3주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눈맞춤이 금방 반응이 나오는데, 눈맞춤이 반응이 나오면서 사람을 갖다가 이제 보고 어떤 사회적 반응을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게 짜증 증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눈맞춤을 하네? 그런데 짜증 신경질이 막 늘거든요. 땡깡도 늘어요. 화도 짜증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좋은 행동이 느니까 이게 악화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좋아진 거하고 문제점이라고 해서 나열하는 부모님은 차라리 나아요. 아예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비대면 진료하는 분들이 저한테 많거든요. 해외에 계신 비대면 진료하시는 분들이 아이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짜증이 너무 심해졌어요. 이러고 그냥 이메일을 보내십니다. 제가 이메일을 카피해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지나치고 이 이야기만 소개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 약을 먹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애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짜증이 너무 심해졌어요. 막 신경질도 심해지고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엄마가. 그래서 곰곰이 따져봐서 얘기를 물어보면, 예, 그런데 눈맞춤은 좋아졌어요. 애들한테 이야기하고 놀라고 그래요. 친구들하고 놀라는 시도를 해요. 이렇게 실은 사회성 발달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짜증이 증가하거든요. 절대로 짜증만 증가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런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냥 치료, 애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거나 또 하나는 치료를 포기 않으면 이때 이제 부모들이 택하는 건 훈육을, 강압적인 훈육을 택해요. 그러지 말라고 하지마, 하지마. 정말 과하게 혼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걸 짜증이나 신경질, 아이가 짜증이나 신경질이란 용어를 쓰는 순간 사실 이거 훈육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애가 너무 심각하고 문제 있는 행동을 한다는 사고 방식을 갖거든. 그러니까 훈육이 뒤따르는 거죠. 이 과정에서 부모하고 마찰이 일어나면서 사실 자폐 아이들이 부모가 강압적 훈육을 하게 되면 자폐 아동들은 심한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짜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돼요. 짜증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를 갖다 이해를 볼게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에게 짜증을 내지 사물에게 짜증을 내진 않잖아요. 그죠? 애들이 봐요. 시각추구하는데 시각추구하는데도 짜증을 내냐고요. 그러진 않잖아요. 핸드폰을 갖다 이렇게 보는데 핸드폰을 보면서 핸드폰을 대고 막 짜증 내진 않잖아요. 그죠? 애가 촉감 추구하면서 어디 이렇게 만진다라면 촉감 추구하는데도 내가 짜증 내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짜증 내냐? 사람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사람한테 짜증을 낸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되게 원하는 게 있는 거야. 나한테 이걸 들어주세요. 난 이게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짜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즉 사람에 대한 인지가 느는 거죠. 이전에 눈맞춤을 일도 못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안 쓰던 애가 상호작용을 일도 안 하던 애는 짜증도 안 부려요. 그래서 많은 자폐아동의 부모님들은 오히려 자신의 아이들이 너무너무 순한 아이라고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상호작용을 갖다 안 하고 있는 아이죠. 아이가 상호작용을 시작하면 이제 눈을 맞춤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한 요구를 하면 이 사람이 들어줄 수가 있어. 이 사람이 들어줄 수가 있다고 하면서 이걸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라고 의사표현을 엄마한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하기 시작하는데 말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몸짓이나 제스처로 엄마가 알아듣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아직 사회성이 거기까지 발달될 수 없지 못했어요. 말까지 하지 못해요. 몸짓까지 하지 못해요. 제스처까지 표정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엄마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안 해주니까 앙! 신경질을 내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엄마 나 좀 해줘. 엄마 좀 해달라고 날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엄마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엄마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거예요. 초보적인 상호작용이 표현되는 겁니다. 자, 전혀 상호작용이 없던 아이가 짜증을 내기 시작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눈맞춤이 증가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사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상호작용을 하고 싶은 욕구가 증가하는 것이 동시에 있으면서 짜증이 증가하는 겁니다. 짜증이 없던 아이가 짜증이 증가하는 건 너무너무너무 좋은 사회성 발달의 1차 표현인 거예요. 네? 자, 짜증이 되면 이제 아이가 사람한테 어떠한 욕구를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이 아이가 나한테 무엇인가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해. 나한테 엄마 그리고 의사소통을 시작하자는 이야기야 라고 해서 오히려 반가워하고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짜증 증가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요것들 볼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가장 긍정적인 사인을 어떻게 보시면 짜증으로서 의사소통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아동이 발달할 때. 예? 신경질로 아니면 울음소리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생후 4, 5개월 넘고 5, 6개월 나서 애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못하고 언어도 못하는데 옹알이 정도만 하면 때 아이가 짜증으로 대화를 합니다. 예?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앙! 울어버려요. 예? 애가 기저귀에 오줌을 싸서 축축해도 앙! 울어요. 예? 즉 울음으로 의사표현을 합니다. 영아기 어린이들은. 앙! 그러면 엄마 날 좀 도와주세요. 배고파요. 라는 의미도 앙! 짜증이고 예? 기저귀가 젖었어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앙! 울음이에요. 예? 이런 아이가 짜증을 통해서 엄마들하고 대화와 상호작용의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여기다 제가 안 써놨는데 엄마가 왜 울어? 이씨? 응? 짜증내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말로 해 일어나? 응? 아니면 조용히 표현을 해야지 뭐 이러고 훈육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훈육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니까 아이가. 어? 그때 어떻게 해요? 엄마들 대부분은 쭈쭈쭈쭈 그러면서 배고파? 배고팠구나? 밥 달라는 거구나? 왜 기저귀 오줌 쌌니? 그러면서 엄마는 그것을 갖다 신통방통하게도 알아채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 대화를 하면서 풀어냅니다. 이 과정에 아이들은 자신의 울음소리, 짜증소리, 의사소통의 도구로 하고 그것을 점점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제스처나 언어로 발달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엄마가 근데 이 아이를 상대로 애가 울음할 때 조용히 해야 하고 방치한다든지 아무런 반응을 갖다 안 해버리면서 속되게만 뭉개버린다면 애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가 그냥 울면서 지쳐나가는 거예요. 상호작용은 단절되어가는 거예요. 사회성이 발달될 수 있는 계기가 단절되고 끊어지는 겁니다. 엄마하고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 아이의 울음소리로나 짜증으로 표현되는 요구는 엄마하고의 상호작용이 시작되고 사회성이 발달되는 중요한 계기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 4개월, 4, 5개월 된 아이를 대하는 태도로 대해야 돼요. 초기 자폐 아이들이 눈맞춤도 못하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던 중증 자폐 아동들이 서서히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짜증을 보일 때 엄마들이 해야 될 태도는 그 4, 5개월 된 아이를 대하듯이 해야 돼요. 짜증의 원인을 이해하는 게 맨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아이가 왜 짜증을 내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이가 짜증을 통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뭔지 알아내셔야 엄마예요. 이걸 몰라내시면 모르시면
이거는 지금 양육에서 엄마가 뭔가 어쨌든 아이의 이해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걸 상호작용으로 받아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상호작용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 엄마가 쭈쭈쭈쭈해서 그랬어 그랬어 이러면 배고팠구나 애기야 이러듯이 이게 상호작용으로서 요구 수준을 갖다 들어주면서 상호작용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원인을 알면 상호작용으로 받아들여주면 아이가 짜증도 줍니다. 짜증이 구체적인 의사소통이 도구로 되고 발전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모르겠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동조라도 해줘야 돼요. 동조라도 원인을 모르겠으면 아 이게 짜증이 동조로 됐어요. 신경질 났구나, 화났구나, 왜 그럴까? 아빠가 몸만 몰라서 미안해. 왜 그래? 이렇게 해서 아이가 동조라도 해줘야 돼요. 아이는 엄마가 보내는 사인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짜증, 아이가 짜증을 부려 엄마도 같이 짜증을 갖다 반응하거나. 훈육으로 반응하면 조용히 해막 짜증나 엄마도 같이 신경질 내고 이건 많아요.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내말좀 들어. 정말 많이 봐요. 정말 많아요. 그러면 아이는 뭐냐면 상처받는 거예요. 아이가 자신이 대화하자고 사인을 보낸 건데 엄마가 되게 폭력적인 대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사회성 발달을 시키려는 시도를 안 합니다. 점점 짜증도 안 내기 시작하겠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짜증이 영원히 갈 거냐? 그러지 않아요. 짜증은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이해될 거는 짜증을 내는 아이들도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울어보세요. 안 힘들겠어요? 웃는 게덜 힘들지? 예? 즐겁게 노는 게덜 힘들지? 안 그러고 울어보세요. 짜증내고 신경질 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그게. 길게 못해요. 아이들도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만 힘든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힘들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절 순간 조정이 됩니다. 엄마가 만약에 이런데 아이가 힘들게 자기가 의사 표현하는데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 아이는 상호작용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호전 반응으로서 이 짜증은 한두 달 정도면 없어져요. 절대로 한두 달도 안 가요. 그러니까 참으셔야 돼요. 참고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는 어떻게 되면 짜증을 내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과 짜증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은 포기를 해버려요. 짜증을 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발달을 시키겠죠. 두 번째로는 짜증을 대체하는 의사소통 방법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더 효율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때 아이가 짜증을 대체하는 싸인 방법, 의사소통 방법으로 이걸 대체하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간단히 짜증이 아이들이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짜증 증가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다. 우리 아이는 안 거쳤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거쳐요. 제가 봤더니 다 거칩니다. 자, 아이가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아, 이제 우리 아이가 사회성 발달이 시작되는구나. 아이가 나한테 대화를 하자고 요구를 시작하네. 이렇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 방향에서 이해를 하시고, 아이와 대화 상호작용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거로 마치도록 할게요.